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또할건 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10월 1주차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빠밤! 예, 몬스터 치과입니다. 예, 거북에서 나온 게임입니다. 영문 룰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한데 방식이 좀 재밌더라고요. 우선 말 그대로 몬스터들이 자신의 치과로 와서 저희들은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치과 선생님이 돼서 몬스터들의 이빨을 충치를 잘 보고 그대로 표본을 뜨는 그런 게임인데요. 보면 방식은 이렇게 거치대, 그리고 몬스터를 걸고, 이게 실제로 있어요, 이거 유용하겠더라고. 보드게임용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볼때쓸수 있는 그런 거울, 마우스 거울이 있고요. 이 몬스터 입안에 실제로 이렇게 거울 넣어서 표본을 이렇게 뜨는 겁니다. 위에 4개, 밑에 4개, 뭐가 있는지. 색깔이 있고, 색깔에 맞게끔 건강한 치아, 충치 치아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보고 그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톡톡톡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8개 먼저 딱 놓고, 나 완성했어! 라고 외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카드가 덱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보면 여기에 이렇게 걸릴 수 있게 카드가 턱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카드가 이제 양면 같은데 밑에가 정답인 거죠. 왜냐면은 카드 밑면을 우리가 거울로 보는 거니까 카드를 마지막 확인할 때 빼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몬스터 이빨의 그림과 이 카드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4인까지, 2인에서 4인까지 되는 몬스터 치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은요. 자, 빠밤. 예, 뉴욕, 뉴욕입니다. 예, 게임, 뉴욕은 게임을 저희가 직접 샘플로 받아서 게임을 즐겨보기도 했고, 구판을 또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구판과 심판을 비교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룰을 봤을 때 룰이 너무 쉽잖아요. 뭐, 나눠갖고, 12개 타일 중에 5개를 이렇게 내려놓는데, 처음에 이거는, 그냥 되게 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 이게 생각보다 막판 끝내기. 끝내는 마지막 사람이 좀 유리하긴 해요. 끝내는 사람이 왜냐면은 딱 누구 자르면서 내가 이어져서 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뭐, 점수를 뭐몇 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하던 인원수만큼은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4인 풀이면 4라운드에서 숫자 합산해서 뭐 순서 1등, 2등, 3등, 4등이 돌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당하게 첫 번째 플레이어도 한번 해보고, 꼴등 플레이어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인원수에 맞게끔 해야 약간 정정당당한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우선 카드가 심판이 이뻐져서,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구판은 좀 긴데 심판이 좀 작아요. 근데 좀 옆으로 길어요. 그러니까 좀 잡기는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구판은 길쭉한 대신 옆에가 좁아서 조금 이렇게 손맛 따다가 휘어질 위험이 있는데, 이거는 좀 도톰했어요. 확실히 도톰하면서 안정감이 있더라. 그다음에 라운딩 돼. 구판은 라운딩이 없었고요. 뾰족했는데 그런 점을 좀 신경 쓴것 같아요. 아, 저희 영상에, 영상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정도는 나오는데, 저 영상에서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조금 담자면, 타일을 여기다 놔요, 가운데다가. 영역, 여기 있는 영역이 1번에서 12번까지 있다고 보면 돼요. 파노라마로. 1, 2, 3, 4. 그런데 그게 완성은 되되 색깔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번은 빨간색, 2번은 노란색, 4번은 파란, 3번은 파란색, 이런 것도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건, 하지만 게임이 끝났을 때 자신의 색깔의 그 카드 점수, 그러니까는 뭐 1은 1점이지만 12는 12점이니까 12가 되게 좋겠죠. 이어서 붙였을 때이 연속 점수가 있어요. 이게 좀 세요. 이렇게 된 경우 내가 마지막 턴이면 빨간색이 아닌 경우는 이 가운데를 자르는 거죠. 약간 선을 견제하는 재미가 있어요. 게임이 끝나는 그 마지막 끝자락 한두 장 남았을 때 오, 아, 숫자 11안 빠졌는데 막 이러면서 결국 내턴때 어쩔 수 없이 먼저 내려놔야 되는, 그 다음에 상대가 덮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약간 밟는다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우스 룰이 개입될 여지들이 좀 있긴 해요. 다만 기본적인 그 핵심 메커니즘, 1에서 12까지 컬렉션이 있고 맨 위에 올라간 숫자 그 색상의 점수가 먹는다만 해도 깔끔한 재미. 그 다음에 18,500원에 배송비 포함이니까, 원래는 5인 풀이 스트레치 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5인까지는 무조건, 원래 기본은 4인까지였거든요. 저희가 받았던 것도 하나가 더 추가된 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5인까지 이거 엄청 치열하죠. 5인이면은 거의 뭐 3개도 못 잊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는 뉴욕, 뉴욕이고요. 이게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일, 10일 뒤에는 마감됩니다. 그리고 목표 금액은 돌파해서 지금 뭐 들어가면은 취소되고 그럴 위험 걱정 부담 없이 무조건 배송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뉴욕 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빠밤. 방금 떠올린 프로포즈의 말을 너에게 바칠게.
역시 이것도 텀블벅에서 지금 펀딩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김구님의 언더독 게임즈에서 나온 방금 떠올린 프로포즈의 말, 너에게 바칠게. 조금 길게 남았지만 그냥 빨리 소개를 할게요. 왜냐면 이것도 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후반으로 가면은 뭐랄까 좀 소개할 게임들이 또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또 소개할 게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소개하자 하고 10월 1차에 좀 넣습니다. 게임 방식은 그 색깔의 게임 시작하면은 이 초기 카드가 있어요. 6장 자신의. 이렇게 뭐 너로 너도 너나 뭐 이렇게 돌리면서 무조건 뭐 너를 사랑해. 이렇게 기본 핵심 단어들은 들어있어요. 6장은. 그거는 이제 플레이어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단어, 랜덤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6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다가 그 핵심 빨간색과 함께 합쳐서 6장을 활용해서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너는 마치 새하얀 천사의 날개처럼 아름다워. 결혼하자! 결혼하자 말을 꼭 붙여야 돼요. 프로포즈니까. 그렇게 해서 그 피앙세가 마음에 드는 그 프로포즈의 말을 뽑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만 나오지 않죠. 아까 얼핏 보셨지만 지옥, 김치찌개 그런 단어들도 있고 멜랑콜리한 단어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재밌는 관건이에요. 이 단어를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카드로 가리면 뭐 김치찌개지만 이 카드로 찌개를 가리면 뭐 김치가 되기도 하고. 좀 센스 있는 위트를 발휘하는 게임이죠. 여기도 뭐 새하얀 뭔가인데 가려서 천사, 새하얀 천사처럼 수식어를 만든 거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 반지, 아, 반지 이쁘죠. 그래서 이게 이제 3개씩 6인풀까지 가능한데 3번의 프로포즈를 성공하는 사람이 먼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더미가 많아야 재밌지 않겠어요. 단어가 이제 몇번 돌리다 보면은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이 김구님께서도 확장을 조금 생각하신 것 같아요. 확장판 발매 계획이 있다곤 해요. 근데 기본판이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랑해주냐에 따라서 추가가 또 이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방금 떠올린 프로포즈의 말을 너에게 바칠게였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두둥. 아, 오래 기다렸던 나온다 나온다 말로만 약간 루머가 돌더니 결국 나왔습니다. 타케노코 빅박스입니다. 예, 타케노코 빅박스인데요. 타케노코 빅박스는 타케노코 본판과 타케노코 치비스 확장이 함께 있는 빅박스 개념인데요. 타케노코도 확장이 되게 필구 요소였어요. 보시다시피 본판은 7.3, 뭐기 점수 기준으로 7.3이면 확장이 7.6, 뭐 많진 않지만 올라가는 게 있고. 필구인 이유가 타케노코 본판만 즐기실 경우는 팬더가 너무 강력해요. 물 주는 정원사가 있고 이제 팬더가 있는데, 팬더는 대나무를 먹고 정원사는 대나무를 기르고 이런 식인데, 팬더가 움직이면서 대나무를 먹으면서 점수를 얻는 게 너무 강력해서 다들 이제 막뭐 대나무가 올라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다 먹어버리거든요, 팬더가. 그런데 치비스 확장에서는 조금 대나무가 한 개면 못 먹는다라든지 팬더로만 먹는 점수를 조금 약화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밸런스가 좀잘 맞아졌어요, 이게 들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필구였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 나오니까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대충 뭐 게임을 우선 설명드리면은 결국은 게임 끝났을 때 점수를 많이 먹는 건데, 이 팬더는 내가 이제 대나무를 먹으면 이걸 가져오거든요, 통을. 대나무가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렇게 녹색 대나무 두 개면 3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6점 이렇게 먹는 거고, 이 정원사는 그 대나무가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 네 개면 5점.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본.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팬더가 와서 이 빨간색 액션 때문에 이걸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역 타일 색깔이 이렇게 이어지면은 점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점수를 먹는 카드들이 있는데, 본판은 그냥 한 장씩은 갖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점수 타일을 먹을 수가 있는데 거의 팬더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장에서는 이게 기본 점수도 있지만 세 개를 또한 번씩 다 완성하면 세트로 점수를 한 번씩 더 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골고루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은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게 날씨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날씨에 따라서 액션들이 정해져요.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액션 칸들 보시면은 뭐 수로를, 이게 물줄기거든요. 그래서 물줄기가 있어야 대나무가 자라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수로를 놔야 되고, 요거는 정원사를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팬더를 움직이는 거고. 정원사는 움직이면은 정원사 움직인 지역에 그 양쪽에 물이 돼 있으면은 대나무가 자라고, 팬더는 팬더가 이동하면 팬더가 간 곳에, 그래서 하나는 타일 놓는 거, 하나는 그거 미션 카드 이제 먹는 거. 맑음 주사위를 던져서 맑음이 나오면은 이두 개를 할수 있고요, 한 액션 중에. 그 다음에 뭐 비가 오면은 이거 대나무를 하나 더 자라게 하고,
바람이 불면 똑같은 걸두개할수 있고요. 이거는 뭐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바람은 똑같은 걸로 할수 있고 뭐 그런 액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은 데 나무 여기다 놓고 수로는 여기다 보관하고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수로가 이제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달라진 게 본판은 수로가 가운데에서 하나만 있는데 처음 스타트 지역에서 이제 확장은 그 물이 되는 타일이 또 하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제 확장 타일을 보시면 타일의 기능이 많아져서 조금 재밌어졌어요. 여기서 뭐 이런 거 대나무가 3개가 자라는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여기에 오면은 약간 뭐 축복처럼 여기에 왔지만 다른 녹색 대나무들이 또다 자라는 것도 있고. 그런 타일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엄마 팬더가 생겨서 엄마 팬더가 아빠 팬더 칸으로 가면 아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이 팬더도 점수고요, 당연히. 그래서 아빠 팬더가 엄마 팬더 쪽으로 가면 안 주는데 엄마 팬더가 아빠 팬더 쪽으로 움직이면 점수를 아이가 나서 아이 점수를 줍니다. 여기 있네. 아이 토큰들 점수. 보시다시피 게임들이 너무 이뻐서 뭔가 게임이 끝났을 때 보여진 아름다움도 있고요. 이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딱인 게임이죠. 그리고 두 명에서 네 명까지 즐길 수 있고요. 두 명, 네 명까지 즐길 수 있는데 세 명, 네 명이 베스트 게임입니다. 시간은 뭐한 시간 안에 끝나는 게임이고요. 예, 이상 타케노코 빅박스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10월 중에 출시 예정인데 아마 10월 초에 팝콘예주에서 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갔습니다.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바로 샤우리아입니다. 아, 샤우리아 디럭스 버전입니다. 샤우리아는 대표님 피셜인데요. 샤우리아는 10월 5일날 텀블벅에서 89,000원에 그 디럭스 본판하고 그다음에 디럭스 그 확장이 포함된 빅박스 소위 말하는 그런 빅박스 합본 버전으로 판매가 될 거라고 해요. 저희 내부에서도 게임을 돌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구할 곳이 없었어요. 이게 실상 뭐 킥스타터에서 풀렸다고 해도 리테일샵에서 킥스 버전을 뭐 구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기다렸던 걸로 알고 저에게도 많은 문의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드디어 예,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직 텀블벅 페이지가 올라오진 않아서 이긱 사이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게임인지는 저희 영상 이쪽인가요? 예, 저희 영상 이쪽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알수 있고요. 1대1이 재밌는 게임이에요. 간단하게 서로 맞다이라고 하죠. 서로 배틀을 하는데 이게 내 진영, 상대 진영. 그리고 요 카드들을 사서 놓고 주사위를 던져서 그 눈금에 맞게끔 그 건물들 기능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화 점수를 먹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점수를 먹는데 점수가 18점. 먼저 먹으면 승리. 혹은 18점 먹기 전에 공격하는 카드들도 있어요. 공격하는 카드에 주사위를 올려놓으면은 상대편의 건물들을 부술 수가 있는데, 혹은 상대편 넥서스, 소위 말하는 본진을 공격하면 이 생명 토큰이 답니다. 그래서 넥서스를 터트리면 이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 승리 조건이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좀 굉장히 잘 맞는 게 팽팽해요. 나 문화테크만 타야지 라고 하고 문화만 타다가는 저한테 공격받고요. 아, 나는 그럼 공격으로만 해야지 하고 공격을 하면은 상대편이 방어만 짱짱하게 잘하고 조금씩 문화로만 가면은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또 문화가 이겨요. 어떠한 특정 하나의 컨셉을 잡기보다는 뭐 6대 4? 가장 좋은 건 7대 3 정도로는 뭐든지 준비는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돈 먹는 카드라든지 왜냐면은 이건 돈을 벌어야 카드를 사니까 돈 먹는 카드라든지 혹은 미네랄이라는 아이템을 만드는 광산 카드가 있어요. 미네랄은 나중에 교역을 할때 여기가 이제 트레이더거든요. 교역을 할때 미네랄을 통해서 뭔가 아이템을 얻는다거나 혹은 미네랄을 통해서 강력한 카드를 구매한다거나 그런 요 화폐, 그러니까 돈 말고 미네랄 화폐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광산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칸은 8칸이에요. 처음에는 이두 개가 닫혀 있어서 나중에 뭐 돈을 내고 이제 영토 확장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총뭐 열긴 열거든요 나중에 8, 4 앞열 4칸 뒷열 4칸에서 8칸인데 이 8칸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공격으로만 막 하다 보면 문화 놓을 자리도 없고 돈 놓을 자리도 없게 되고요. 그렇다고 뭐 문화 카드만 놓자니 방어도 하고 하다 보면 돈이나 미네랄이 수급이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한정된 슬롯 안에 내가 어떠한 카드들을 배치하느냐. 그리고 이게 또그 배치가 레벨 1 카드가 있고 레벨 2 카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레벨 2 카드가 좋죠, 효율이. 하지만 레벨 1에서 2로 올라가기에는 정말 카드도 많이 내야 되고 돈도 많이 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스노우볼을 굴려가면서 점차점차 테크를 타야 되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주사위 눈금이 있다 보니까, 그럼 주사위 운빨 많게 많이냐? 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이 관료라는 토큰이 있어서 이 친구 하나로 주사위 눈금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내가 못 쓰게 되잖아요. N이라고 해서 어떤 숫자도 들어갈 수 있는 칸들이 있어요. 이거 보정하는 거두 개를 받거나 돈 3원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주사위 세 개를 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데미지 표시한 데미지 토큰. 그다음에 이거는 생명. 내 건물에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이 뭐두 개라서 공격을 두번 맞으면 터지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늘리는 토큰으로 생명을 늘리기도 하고, 이건 잠금 토큰. 상대편 건물을 잠가버려요. 그거 못 쓰게. 그래서 잠금을 해제하려면 그 해당하는 숫자가 나와야 한 번, 한 턴을 쉬게 만드는 거죠, 소위. 그런 토큰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공격 토큰. 공격 토큰을 올려놓고, 그걸 공격이 성공하면은, 플러스 데미지 1더 추가되는. 처음에는 건물을 사고, 깔려있는 건물들을 사고, 두 번째는 건물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세 번째는 주사위를 던져서 액션을 수행하고, 그런 페이지 순서로 되는데, 이 게임의 또, 백미라고 하는 부분, 선이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 제가 선이었다가, 공격을 먼저 하고 저쪽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선이 넘어가면은 카드가 상대가 먼저 사고 주사위도 먼저 돌려서 상대가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싸움. 내가 후턴일 때 공격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후턴일 때 상대편이 공격이 먼저 오니까 방어 준비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다음번 선 공격대를 대비해서 공격을 미리 준비할 거냐. 그리고 확장은 지금 이제 여기서 확장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킥스에서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벌써. 킥스 확장도 예, 성공하셨네요. 오우, 700명 들어가셨는데. 확장이 어떤 게 재밌어지냐면, 뭐, 당연하게 건물 기능들 늘어납니다. 건물 기능들 늘어나고, 레벨 2카드가 늘어나서 다양해져요. 그리고 레벨 1카드도 카드는 많지만 조금 다양하진 않았는데 레벨 1도 좀 늘어나고요. 게임 도중에 어떤 특정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가문을 내려와서 가문이 패시브를 줍니다. 혹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뭔가 그 눈금이 생기기도 하고요. 영토가 8개인데 쓸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퀘스트를 빨리 선점해서 카드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솔로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확장에선 이제. 혼자 하는 솔로 모드도 되고 2대1로, 팀 배틀로 되는 솔로 모드도 지원을 하고. 그 외에도 1대1이 베스트긴 하지만, 1대1대1 요소라든지, 2대2 요소라든지 해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프리미엄 빅박스라고 해서, 커버가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텀블벅에도 있다고 합니다. 텀블벅에도 아까, 이렇게 합본이 89,000원. 한국에는 89,000원 무료 배송 기준인데, 이게 98,000원이라고 하셨던가요? No. 대표님이. 그래서 빅박스. 아, 깔끔하네요, 트레이. 근데 원래 그냥 디럭스 버전 본판도 트레이 수납은 되게 잘돼 있었어요. 저번에 그럼 킥스타터 확장 들어간 사람들은 어떡하냐라고 영문으로 지금 받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아쉬워하지 않으실 게뭐 공지를 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한글판이 나오면 그냥 그것도 한글판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영문판을 샀는데 한글판이 또 오더라. 그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 대인배시죠? 그냥, 배드콤의 대표님. 샤오리아 그 확장은 저희가 조만간 그 먼저 보게를 통해서 제가 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빠밤, 크죽죽. 아, 크툴루. 죽음마저 죽으리니 시즌2입니다. 크툴루, Death May Die. 시즌2인데, 6가지 예, 시나리오가 더 추가됩니다. 조사자가 10개 더 늘어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아컴이라든지 광기 이런 거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제 취향을 이제 아시는 분 알지만, 그렇다고 싫어하는 건 아닌데 선호하진 않습니다. 레거시라든지 막 뭔가 스토리를 풀어가는, 그거는 비디오 게임이나 RPG 쪽이 조금 더, 저는 그 혼자 할 거면 그런 쪽이 낫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저는 그냥 딱한 판이 끝나는, 진득하게 한번 했을 때 플레이가 끝나는 유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 이런 레거시류를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크툴루는 워낙 이제 고정 팬층이 있고, 특히 데스메이다의 크죽죽 같은 경우는 보통의 다른 시리즈랑 다르게 약간 좀비사이드처럼 약간 뭔가 핵앤슬래시? 막 죽여나가는 맛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뭔가 스토리를 고민해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뭔가 탐구를 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막 광기에 찌들어서 죽이는 그런 맛이 있는 게임이죠. 그래서 오히려 뭐 저처럼 광기라든지 뭐 마커모로라든지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서 하는 그런 약간 자칫 잘못하면 루즈해질 수 있는 게임을 좀 싫어한다 하는 분들은, 그런데도 나는 좀 크툴로 좋아한다 하면은, 이거 괜찮은 게임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럼 뭐 어떤 게임인지 살짝 소개해드리면, 그냥 핵심은 보통의 그 크툴루 게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비슷, 뭔가 막방 열고 문 들어가서 애들 잡고 이런 거랑 비슷한데, 재밌는 점은 이제 캐릭터가 점차 강해지는 그런 요소가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의 포인트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벤트가 발동하면 광기
라고 해서 어떤 특정 칸에 갑니다. 그러면은 캐릭터가 봉인 해제가 돼요. 능력이 하나씩.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광기를 계속 갈수록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광기가 끝까지 가버리면 이제 캐릭터가 죽습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광기가 중요한 거죠.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캐릭터 시트가 있으면 이게 기본 이렇게 뭐 능력이 3개씩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캐릭터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여섯 칸까지 능력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면 이제 끝나는 거고 따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한 이 두, 아 강력해. 두 칸만 돼도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강력해지는데 이걸 좀 컨트롤 잘 막아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막 세서 잡아 죽이는 맛이 있어서 광기처럼 뭔가 몬스터가 나오면 도망가자 그런 느낌보다는 이거는 어이 나왔네 문 앞에서 그 뭔가 리젠존에서 기다리면서 때려잡는 느낌. 크죽죽 또 10월 5일부터 아마 보드엠에서 선주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스트 인원은 뭐 본판하고 비슷하게 1인에서 5인까지 할 수 있는 3,4인 이상. 크툴루 죽음마저 죽으리니 시즌2 소개였습니다. 네,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따단 야, 스마트폰 주식회사입니다. 발표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날짜가 밝히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 물류 유통 게임인데 이 게임의 핵심 재밌는 점 태블릿 스마트폰보다 약간 태블릿에 가깝다고 봐요. 게임하는 방식이 재밌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걸로 게임을 진행을 해요. 태블릿 같이 게임판인데 자신의 판이 이렇게 뒷면에 이게 액션 아이콘들입니다. 액션 아이콘들을 이 판 두 개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막 겹쳐요. 뭐 이렇게 겹쳐가지고 겹쳐서 딱 놨을 때 최소한 한 칸은 겹쳐야 돼요. 네, 한 칸은 안 겹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겹친 칸에 겹쳤을 때 그 보이는 위에 칸의 액션들을 하는 거예요. 5라운드 동안 게임을 진행하고요. 5라운드 라운드마다 처음에 판 놓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을 조정하고 가격 조정하는 게 그 아까 말한 판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은 내 거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그럼 다들 가격 올리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재밌는 게 이게 실은 또 턴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사람일수록 턴이 빨라요. 턴이 빠르다는 것은 이득인 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상자에서 물류를 여기서 받아가는데 그 토큰들이 이 칸들이 아까 말한 그 액션 칸들 있잖아요. 그 액션들을 늘려주는 슬롯입니다. 처음에는 기본 두 판을 갖고 시작하지만 판을 올려놓고 아까 여기서 가져간 것을 더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내가 쓰기 싫다 싶으면 뒤집으면은 그 생산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 건데 생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발. 이제 이게 게임마다 달라지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에요. 뭐 테마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뭐 GPS, 와이파이 뭐 그 다음에 게임 기능, 그 다음에 배터리 기능, 그 다음에 NFC 기능, 뭐 포지 기능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들 위에 숫자만큼 내 개발 토큰이 올려지면은 완성을 하는 겁니다. 완성을 하면은 완성해서 내 핸드폰은 이 기능이 탑재됐다. 여기에 있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스페셜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점수도 있고요. 먼저 다 가져가서 타일이 빠졌는데 원래는 토큰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완성한 사람들은 기능이 선점수가 있는. 그래서 그렇게 기술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배송. 각자 게임 시작할 때 여기서 본사가 있어요. 그 아예 정해져 있어요. 뭐 빨간색이면 여기, 뭐 파란색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이 트럭 아이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그 태블릿판에서 트럭 아이콘만큼 물류를 가요. 여기 칸으로. 그 트럭 칸이 가면은 그 숫자만큼 됐을 때 내가 지사를 세우는 겁니다. 먼저 세웠으면은 왼쪽부터 채워져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팔 때 내가 만든 스마트폰 개수만큼 팔 수가 있어요. 그때 왼쪽부터 채워져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가격입니다. 내가 이 나라는 유럽은 4유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4유로 미만인 것을 먼저 사고 5유로 사고 6유로 사고 7유로 사는 건데 앞에서부터 채워져 나간다는 점. 그 다음에 또 기능이 있다. 내가 여기서 기술 토큰이 올려간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다도 토큰을 놓습니다. 그렇게 돼서 물건을 팔았을 때 여기에 올려놓은 토큰 개수 곱하기 내 가격 스마트폰만큼 돈을 먹는 겁니다. 돈이 승점이에요. 돈 많이 벌면 이기는 게임이라서 게임은 예, 여기 승점. 게임이 좀 심플합니다.
뭐 언어적 요소도 많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게 계속 계획. 이게 좀 장고죠. 많이 오래 걸리죠. 다양한 맵이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맵 확장이 좀 나올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킥스에서는 이게 5인 베스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빡빡하게 해야 재밌는 게임인데 두 명이나 세 명이 하면은 이게 너무 널널해져 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킥스에서 한정으로 2, 3인용 맵이 있어요. 그걸로 하면 그나마 낫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5인, 4인 정도는 해야 재밌는 게임이라서 그 점이 조금 인원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 아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아마 맵 확장이랑 좀 많이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3인, 뭐 4인이라든지. 예, 이 확장 1.1 스마트폰 업데이트처럼 1.1 버전 업데이트 나왔는데 이 확장까지 포함이 돼서 한글판이 나올 건지 아니면 그냥 본판만 나올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 있네요. 이게 2, 3인 확장. 그 다음에 이게 이 덱이 많아졌어요. 기술 토큰들. 앞뒤가 조금 다른데 어떤 기술에 뭐가 깔리느냐 따라서 실은 테크라든지 콤보 짜는 재미가 있어서 또 이거 확장까지 포함이 될지 아니면 또 본판만일지는 10월 중에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보죠. 이상 스마트폰 주식회사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빠르게 가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빠밤 유포리아 빅박스입니다. 아, 유포리아.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다이스 랠름 측에서 저희에게 좀 즐기고 영상 좀 해주십시오라고 금액을 받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게임을 미리 좀 받아가지고 먼저 보게처럼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게임을 저희가 뭐 2인 이게 솔로풀도 확장이 솔로풀이 지원이 되거든요. 원래는 본판 아닌데 그래서 1인부터 5인까지 하고 본판만도 해보고 확장도 해보고 다양하게 게임을 해보니라고 조금 지금 그 영상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게임이 아 재밌어요. 확실히 왜 본판보다 이 확장이 필군지는 제대로 느꼈습니다. 본판에서 아쉬운 점들 다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멘사 셀렉트 좀 머리가 그러려나 싶긴 한데 뭐 멘사라고 해서 머리를 막 써야 되고 어렵고 그런 게임은 아닙니다. 주사위를 일꾼으로 논다는 점. 주사위가 4개가 있지만 아마 4개 다못 쓰실 겁니다. 최소한 2개부터 쓰는데 그런데 그 눈금이 실은 지식도라고 해서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AI. 그래서 지식이 높아지면은 16이라는 숫자 이상이 되면 도망가 버려요. 애들이 탈출합니다. 일꾼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리스크 관리. 그럼 주사위 2개면은 66이니까 이게 66이면은 무조건 2개는 안전하게 쓸수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내 개인판에서 지식도가 있어요. 그래서 6까지 이게 가버리면은 3개면 638이 돼서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하트는 이제 이게 열정이라고 해서 내 손에 이제 카드. 핸드 관리를 할수 있는 핸드 리미트를 제한하는 건데 이거는 열정 많을수록 좋고 그두 가지 요소가 있고요. 재밌는 점은 몇 라운드에 있어서 게임이 끝난다가 아니라 별을 10개 이별 토큰이 있는데 별을 10개를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레이싱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별을 내려놓는 거는 내가 뭔가 이렇게 일꾼을 놓고 이 자원을 내면은 별을 내려놓을 수 있다.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자원치한 액션 게임이죠. 처음에는 기본 자원을 갖고 있다가 이걸로 건설 자원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그런 카드 자원으로 바꿔서 이걸 점수화하고 그런 게임인데요. 재밌는 요소 중에 포인트 하나는 이 건물 짓는 거. 게임을 할때 건설 타일들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깔려요. 여섯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옆에 자원 칸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주사위를 여기다 놓고 이 금을 내면은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인원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5인이 할 경우는 자원 4개가 돼야 완성되고 4인이 할 경우는 이 중에 3개만 주사위가 올라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완공이 돼서 뒤집습니다. 이때 어떤 건물인지 알수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은 사람은 별을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을 10개가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자원 하나로 승점 하나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한 명은 무조건 빠지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니까. 별을 못 올려놓은 사람은 페널티를 줘요. 이 게임은 만든 사람은 뭔가 승점을 먹고 이때 참여를 못한 사람, 건설에 참여를 못한 사람은 디버프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 주사위를 누군가가 박았어요. 그러면 이 여기 들어간 주사위는 완공이 될 때까지 주사위를 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건설 짓자 하고 선이 주사위를 놨는데 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사위를 안 들어가 버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선은 어떻게 되느냐?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다 넣어서 완성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회유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자원 거래라든지 이런 트레이드 기능이 있어요. 내가 뭐 줄게, 나뭐 줘. 이런 식 카탄처럼. 그런 요소도 재밌게 작용을 하고요. 눈치 요소가 좀더큰것 같아요. 1등을 견제하는 요소.
왜냐면은 점수로 가는 게 아니고 별 토큰으로 보다 보니까 어? 제별몇 개밖에 안 남았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를 견제하게 됩니다. 언어적인 요소가 없을 것 같지만 한글화가 돼야 되는 필수 요소는 구성원이라고 해서 게임을 처음 시작 전에 내려놓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물들도 이제 뭐 언어 요소가 있지만 근데 이 구성원의 혜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글화가 필수다라는 생각은 해요. 구성원이 왜냐면 어떤 기능들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혜택들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걸 잘 굴려야거든요. 엔진 빌딩처럼.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글화가 필수고 보통 게임들이 그렇잖아요. 일꾼을 늘릴수록 약간 좀 뭔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턴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거는 밥 먹이기란 요소보다는 밥 먹이진 않아도 되지만 내가 주사위를 회수할 때마다 주사위를 다시 던지는데 그때 지식도가 16 이상이 돼버리면 도망간다 라는 그런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있기 때문에 운 좋은 사람들은 주사위 4개를 굴렸는데 뭐11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운빨 만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4개를 내가 갖고 가느냐 아니면 안전하게 한 2개를 갖고 유지하느냐. 2개의 주사위에서 아 내가 힘들게 하나를 늘렸는데 이게 던지자마자 도망갈 수 있습니다. 경험자입니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울지 마시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이 게임의 가장 좋은 점. 그리고 확장은 뭐가 추가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토큰을 놓고 있는, 이게 5인 사인 되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게임판이 생겨요. 게임판이 생겨서 자기 앞에 자기 걸로 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아티팩트라고 하는 자원인데 이게 좀 중요해요. 이 아이콘이랑 이게 뭐 점수를 별을 놓을 때세 장이면은 별을 하나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같은 그림 두 장, 페어면은 그걸 세 장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럼 많게 가져가면 좋겠네. 하지만 하트에 따라서 내 핸드 카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하트를 그렇게 늘리는 게또 쉽지 않거든요.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본판은 그냥 랜덤이에요. 이 뒤집어진 덱에서 가져가는 거였는데 확장에서는 이렇게 상점이 생겨서 여기는 공짜 자원 내고 원하는 걸 골라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생겨서 운적인 요소를 좀 낮췄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뭐 건물이라든지 내 보조할 수 있는 능력, 구성원들 도와주는 카드들 추가됐고요. 자원 너무 이뻐요. 색감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제 오토마 1인풀이 지원됩니다. 1인풀. 그리고 구성원 중에서 원래는 그이 유포리아라는 테마가 4개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지역을 선호하는 그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4개의 지역에 없는 무소속이 있습니다. 그 무소속은 기능은 강력하지만 별을 내려놓을 수 없는 약간의 그러니까 좀 역시 리스크를 주지만 기능을 좀더 주는 상급자용 같은 느낌의 카드가 생겨요. 우호도가 높아질수록 이 구성원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혜택이 많아져요. 그리고 끝까지 가면 그 구성원 카드 위에도 별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원 카드를 세장 갖고 있다. 불했는데 얘가 끝까지 갔다. 그러면 별세 개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 카드의 이 세력이 있냐 없냐는 또 중요하죠. 나름. 예, 고래에서 되게 주사위 놓기인데 단순할 것 같고 단조로울 것 같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아, 쟤 이렇게 하면 점수 먹겠는데 별 내려놓게 된다면서 턴싸움이 치열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 예, 재밌었어요, 이 게임. 예, 이상 유포리아 빅박스였습니다. 예, 빠밤. 아, 이클립스입니다. 이클립스 보시죠. 이클립스 두 번째 은하계 여정이라는 게임이고요. 저는 이 별바에서 지금 최신판으로 한글판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 우주 테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거 있습니다. 가이아 프로젝트 이클립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실은 이클립스도 가이아 같은 뭔가 내 종족을 갖고 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인데, 아, 이거는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컴퍼가 우선 오지고지리고 레리꼬. 와. 우주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기게이트가 3.4대인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우선 게임판을 보시면 에클립스 9판. 9판 그래픽 이랬고요. 9판 그래픽과 보드가 이랬는데 예, 심판 이뻐졌죠. 좀더 가독성 좋아졌고요. 아쉽게도 듀얼 레이어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다음 컴포넌트가 추가되고 확장이 들어갈 때 부분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대표님께서 약간 던지시 떡밥 같은 걸 던지셨는데 기대를 해봐야죠. 게임은 여기가 이제 액션 토큰들 놓는 거고요. 그래서 이 토큰을 하나씩 빼면서 액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액션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보이는 밑에 숫자가 자원을 내야 된다. 처음에는 1, 2, 3뭐이 정도야 가볍게 내지만 내가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돈 많으면 액션 많이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액션은 여기다가 올려놓을 수 있는데 뭐 탐험하거나 그다음에 개발하거나 뭐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런 곳들 여기다가 놓는데요. 이게 이제 내 우주선들입니다. 내 비행기의 옆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자원을 내고 이걸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메테리얼을 내고 자원을 내면은 이 비행기가 완성되고요.
이 비행기는 처음에 이런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요. 구성 보면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노란색은 공격할 때 던지는 주사위, 레이저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전기는 보면은 이 전기 소모량들이 있어요. 카드가 카드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충족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전원.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보면은 타일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데 좋은 타일들은 밑에 전기를 몇 소모한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소모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슬롯이 많이 넣을 수 있는 비행기는 확장성도 있지만 비용이 많은 거. 체력 한대 맞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 공격 토큰을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놀데 없으면 터져버리고. 그리고 방어로 마이너스 하는 것도 있어요. 주사위를 마이너스 할게끔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공격도 판정 놀려주는 거. 공격이 이 별이 나와야 6이 별이었을 거예요. 6이 나와야 성공인데 한 5가 나와도 이제 이거 플러스 1이면 성공이죠. 뭐두개 있으면 4가 나와도 성공인 거고요. 얘는 이제 가운데 있는 가장 뭐 보스 같은 친구죠. 중앙에서 주사위 4개 던지고 2 추가. 그 4개 던졌는데 4 나오면 무조건 공격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7개까지 막는 거죠. 게임이 점점 진행해 나가면서 내거말 이동하고 확장해 나가고 그런 점이 있는데 또두 번째 보세요. 자원 놓는 게 이게 타일을 확장을 해 나가요. 발견을 하고 그곳에 내거 토큰을 놓을 때그 옆에 행성에 뭐 핑크 행성이면은 이 토큰을 놓고 갈색 행성이면 이 토큰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핑크는 이제 연구 그리고 뭐 갈색이 자원 아까 이게 돈인데 이첫 번째 토큰이 열릴 때마다 이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숫자가 그 수루디 에이지스처럼 매 라운드 끝날 때마다 이제 먹는 자원들인 거예요. 혹성을 많이 탐험을 해서 이 큐브들을 많이 내려놓을수록 내가 지배하는 행성들이 많을수록 그매 라운드 차지는 게이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타일들도 좀 짓기 편하게 이렇게 트레이가 완전히 제공됩니다. 아까 그 연구 핑크색이 연구라고 했잖아요. 그 스루디에이스의 그런 연구 타일처럼 연구도를 까고 내 거의 그 부족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내 능력들을 토큰을 놔가지고 그래서 연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발견하면은 토큰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갈색 두개뭐 핑크 그 노란색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점수 먹이 왕관 마크가 점수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 끝났을 때 결국 점수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왜 쓰는 게안 나왔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시가 딱딱 박히게 돼 있어요. 트레이가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큐브도 딱 걸리게 돼 있고 큐브가 여기에 홈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쓰면 되고 이 내가 몇개 있는지 표시하는 것도 일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일이 세 개면은 여기에다가 큐브를 세개 이렇게 쌓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장바구니 같이 장바구니 이렇게 포개지잖아요. 포개지는 느낌처럼 하나, 둘, 세 개가 포개지는 느낌으로 세 개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우주 테마 싫어하시는 분이어도 이거는 우주라는 걸 떠나서 그냥 생각해 보면 가이아랑 약간 스루의 그런 느낌이 있는 뭔가 내거 개발해 나가면서 엔진 빌딩을 만들면서 그리고 전투를 해서 상대 거 평거 뺏고 이런 것도 분명 중요한 게임이라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 점수가 8점? 몇 점이야? 8점. 와우. 8.7인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정말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아쉽게도 제가 얼핏 그 보드라이브에서 대표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받침대 지지대는 아직 이번에는 출시 안 된다고 합니다. 아쉽죠 이게. 이게 좀 왜냐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지지대가 있어야 밑에 아이콘도 보고 하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아마 지지대랑 그 다음에 개인 뭐 듀얼 레이어 혹은 트리플 레이어 이런 거는 다음 걸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이클립스 은하계 두 번째 여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짱짱한 게임들 지금 후반에 빅박스 소개하는데 너무 소개하다 제가 신나가지고 아 너무 열이 올랐네요. 그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소개할 것들이 그냥 구성 분포도에서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표 보시면 왼쪽 아래 그 몬스터 치과 그 다음에 뉴욕 방금 떠올린 프로포즈 전할게 이것들을 이제 약간 라이트 게이머들 편하게 할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게임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몰려 있는 미들 게임들 조금 미들 유저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이제 헤비 유로 게이머들 지금 소개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신작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것들에 대한 소개고 이번 또 10월 중에 재판이 되고 다시 재입고가 된 게임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로빈슨 크루소가 예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보드피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지 리덕스가 보드엠에서 정식 출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이아 프로젝트 모던 아트 코드 777. 아, 이거 다 솔드아웃 됐던 게 이제 10월 5일부터 오전 11시에 보드피아에서 출시가 됩니다. 보드피아에서의 뭐 다시 출시된 것들이 많네요. 몇분컷 했던 가컴으로 카드 게임 전시회 유선이랑 그 외에 세트가 재판 판매 예정인데 이것도 10월 5일 월요일 날 아마 카카오톡 스토어에서 나오지 않을까. 풀친 친구에서 판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뉴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에는 뭐 10월 초인데도 추석 연휴가 껴서 물론 초반에는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안 되다 보니까 당장 구매가 힘들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거의 10월 5일 이때부터 다음 주가 되면은 뭐 신작, 새로운 펀딩, 그리고 재판 소식까지, 와, 뭐 설날도 아닌데 이게 마치 돈 받은 것처럼, 받은 돈 써야 되는 느낌처럼 장터들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래도 좀더 현명하게, 좀더 내 아이에게 맞는 게임들을 고를 수 있게끔, 예,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를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표, 발매일과,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출시 회사 및 구매처, 그 다음에 가능 인원까지 정리한 표를 한번 띄워드리고, 저는 이상 10월 구매 가이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